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파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0.5도, 영천 영하 4.5도, 구미 영하 1.1, 안동 영하 3.7도 등으로 많은 곳이 영하권에 머물며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구미 11도, 안동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으며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오늘과 비슷해 춥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경북 동해안 쪽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다른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다면서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암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월성원전은 주민들과 협의 자체를 외면하다 주민들이 물리력 행사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월성원전 홍보관 주차장. 윤청로 월성원자력 본부장이 타고 있는 셔틀버스를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주민들이 가로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원전이 들어오면서 암발병과 부동산 가격 폭락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 석 달째 시위를 하는데도 원전 측이 대화 자체를 회피해오자 주민들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80일 넘게 시위를 하는데 본부장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우리는 못 배아가 이 원전 여기서 살고 있는데 많이 배아가 와가지고 어? 이 불쌍한 우리를 그렇게 짓밟습니까? 윤 본부장은 10분 이상 버스 안에 있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차에서 내려 앞으로 성의 있는 대화를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를 하기로 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겠고요. 주민들은 원전 때문에 암과 질병으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됐는데도 원전 측은 역학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이 집을 내놓고 누가 살 사람만 있으면 정당하게 좀 팔고 나가고 싶어요. 뭐 원자리 뭐 해달라 이런 거 이전에. 그런데 내놓으면 누가 삽니까? 너 그 사람들 이런 줄 알고 누가 살아야 들어옵니까? 주민들의 암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 이후 관련된 집단 소송 움직임과 함께 원전 인접 주민들의 집단 이주 대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시유지를 시세의 15% 선에서 신세계에 넘겼다면서 헐값 매각의 이유를 따져 묻는 등 신세계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면서 대구시를 질타했습니다. 또 전통 상업 보존 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낼 경우 관할 구역의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신세계는 사업을 시작한 뒤 아직까지도 서류를 내지 않고 있고 대구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대구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41건의 기술개발사업 가운데 투입 예산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한 연구는 단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구 테크노파크의 기술 개발 사업 가운데 90%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고 그 가운데 15%의 사업은 투입 예산보다 관련 매출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말 재혼한 아내가 입원한 틈을 타 16살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외모 등을 지적하며 폭언을 퍼붓고 무리한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을 성폭행하려 하고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2일부터 경기도 성남에서 김천혁신도시로 본사 사옥을 이전하고 있는데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천신사옥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인데 한국도로공사가 김천에 들어서게 되면 김천혁신도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